계산 문제 정복이란 분이 질문하셨네요. 어우, 이건 뭐 딱 느낌이 오네요, 벌써. 저는 예전부터 수학을 정말 싫어했던 수포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과 세법의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수포자를 위한 계산 문제 꿀팁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은 100점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8문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80점이 최고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 중에서 이제 평균 7문제 정도 학개론 같은 경우 많을 때는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는 정말 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그냥 그 식 안에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걸 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어차피 어려워요. 공부해도. 그리고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풀었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빈도가 높은 기초적인 계산 문제를 연습하셔서 시험장에 글 보면 아 이건 풀어야겠다. 왜냐하면 연습을 안 하면 이게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거든. 근데 그런 걸 강 교수님이 또 잘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 또 뭐 공개 좀 더 세우세요. 거짓 그렇다고 봐야죠. 네. 우리 그 개론 교수님이 그건 거의 수학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산수입니다. 네, 산수. 분모 분자부터 가르쳐 드립니다. 네, 분모 분자부터. 네, 분모 분자부터.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수포자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 분자 분모 때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시법에 나왔어요. 4분의 3에 2분의 1을 처분한다. 얼마냐? 4분의 3에 2분의 1.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왜 8분의 3이냐? 이게 말로 하면 되는데 글로 질문이 올라오니까 이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모끼리 곱하시고 분자끼리 곱하세요. 이렇게 이제 올려서 답을. 네. 또 왔어요. 분모 분자를 모르는구나. 그게 뭔데? 네. 그럼 뭐 그것은 자 저희들은 이쪽이 이제 전공이고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이쪽에 대해서 문외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초등학생 적어도 뭐 중학생 뭐 이런 정도의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죠. 아, 제가 봤으면 뭐 우리 강 교수님이 열심히 하라는 것만 잘하시면 수포자가 전혀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네, 그리고 또 감 교수님이 그런 걸 또 특히 잘 분석해가지고 해주시니까 제가 그래서 감 교수님을 좋아해요. 아까 민법 사랑합니다. 바로 결초보를 하시는 둘이 실 말씀해 주시고요. 네, 사랑합니다. 네, 합격시켜 주세요. 네.